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과 해설,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찬양을 통해 구원함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또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본문으로 찬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금방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찬양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며 믿음의 고백일 뿐 아니라 천국의 언어이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활발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바뀜으로 위축되거나 염려 혹은 번뇌 가운데 빠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는 군대, 그 군대를 저도 30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군 입대를 하기 전에 그곳에서 내가 안식일 준수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부대 상관들이 내 신앙을, 내 재림 신앙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가 막상 입대를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소집된 후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트럭에 실려가서 당시에는 군대 계급도 잘 모르던 완전 엉터리 군인 신병이었는데 안식일 문제를 말씀드리자 재림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 문제를 말씀드리자 그때부터 쉬지 않고 군대 조교 또 선임하사 중대장 할 것 없이 이분 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혼내시기도 하고 타이르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자 기다려라 다른 더 높은 분이 오실 거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없는 방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아무도 오지 않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훈련소에 최종 책임자이신 대대장님을 마지막으로 접견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자신도 일요일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시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군대에 충실해야지 너처럼 군대 규율을 어지럽게 하는 사병은 감옥에 보내야 하겠다.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그 실제로 영창 대기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눈앞에 다가온 그 현실에 대하여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중 혹 감옥에 다녀와 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평생을 미국 공군에서 군의관으로 일하시다가 전역하신 후에는 군 교도소에서 군의관으로 일을 계속하셨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군인들하고 일을 하셨던 군인 중에 군인이셨지만 여전히 매일 출근할 때마다 들어가는 교도소, 감옥은 늘 온몸이 오싹거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과연 찬양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감옥 수감 영창 대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을 할 엄두를 전혀 못 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냥 눈물만 나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찬양이 막다른 길에 처한 듯한 막막한 현실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벗겨진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매,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끝에는 뼈나 쇠 조각이 매달아져서 한번 후려치면 온몸을 휘감을 뿐 아니라 여러 조각들이 그 채찍 끝에 매달려 있는 여러 조각들이 살에 박혀서 채찍을 되감아 당길 때 살점이 무자비하게 뜯어져 나가는 무서운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등은 매질로 깊이 파이고
멍든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쓰라린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신체적, 정신적 감옥 속에 그들이 던져진 거죠. 그런데 그랬던 순간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에게 들리도록까지 크게 기도하며 놀랍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과 군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미 성경 본문을 읽었고 또 시간이 부족하니 오늘 이 아침에는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들 중 저는 누가 먼저 과연 그 찬양의 선창을 했을까?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찬양곡을 불렀을까? 화음을 넣어서 불렀을까? 아니면 유니손으로 불렀을까? 눈물을 흘리며 불렀을까? 아니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을까? 수많은 퀘스천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자세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마 다 함께 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직접 뵈야만 들을 수 있는 해답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찬양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다고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신실하게 믿음 안에 남아 있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한 배우자, 자녀, 가족, 친지, 성도, 그리고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2022년 제 이름이 세상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장면을 초기 문집 204쪽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몹시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감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감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을 나무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옥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으로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택하신 종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 참 너무나도 놀랍고 생생한 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기 문집의 표현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나락에 외롭게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하는 찬양.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찬양은 내 삶 속에 천사를 불러오는 놀라운 도구이며 다시 한번 구원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분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